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민 이소입니다. 라운드 전에 연습 그린에서 어떤 연습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네, 맞아요. 연습 그린만 잘 활용해도 그날의 스코어는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쇼퍼트 성공률 높이는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쇼퍼트를 할 때 홀을 보고 퍼트를 하게 되면 헤드가 닫혀 맞거나 혹은 홀을 빨리 보기 위해서 머리가 따라 나가면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럴 때는 공 앞 10cm 앞쪽에 이렇게 납작한 마크 하나를 꽂아둔 후 이 위만 지나가게 스트로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와, 나이스. 이렇게 홀을 보고 스트로크를 하는 게 아닌 공 앞 10cm 마크만 보고 스트로크를 하시면 흔들림 없이 정확한 퍼팅을 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하체의 움직임도 최대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. 배꼽 아래 부분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퍼트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쇼퍼트 연습 방법으로 타수를 훨씬 더 줄여보시길 바랄게요.